Times. 펜더 빈티지 2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티지 2 많은 분들이 아빈 2 언제 해주시냐고 계속해서 문의를 하셨던 계속 기다리셨던 리뷰인데요. 아메리칸 빈티지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오리지널로 통합이 된 다음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는데 뭐 이건 뭐 어디까지나 뭐 그냥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불호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이제 아메리칸 원래 빈티지가 나왔을 때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576이었고 그렇게 출시가 되는 기타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우리가 딱 그 50년대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스펙과 60년대를 떠올리는 스펙이 575가 6위로 대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메리칸 오리지널이라는 라인업으로 통합을 하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s, 60s, 70s 이렇게 했는데 50s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57이 대표 스펙인데 50s, 50년대에 나왔던 기타들 중에 이것저것 갖다 섞은 거야. 좋은 것들을 장점만 섞었다고 하니까 호 쪽에서는 야 이거는 이제 50년대 느낌도 내면서 스펙적으로도 점점 완성도가 있는 기타가 되었다 라는 게 이제 호 쪽의 의견이었고 불호 쪽은 뭐냐면 이건 근본이 없다 아무거나 막 갖다 섞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 팬더를 쓰는 사람 중에 이거를 단순한 어떤 성능과 기술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감성과 그때 당시에 어떤 뭐랄까 그런 오리지널리티 근본 그러니까 뭐 렐릭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팬더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칸 오리지널은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이었던 거죠 그렇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더 막 올라왔어요 아 다시 내줘라 57 다시 내놔라 그러게 이제 57 같은 건 커스텀 샵으로밖에 못 봤으니 못 보게 됐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5761을 200만 원대에도 살 수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커스텀 샵밖에 없으니까 그 수요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5762에서 56173 이렇게 네. 이렇게 기타 쪽에서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어허. 수요를 다시 한번 좀 만족을 시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애초에 이번에 팬더에서 그래? 그렇게 원하면 애초에 진짜 오리지널 스펙대로 해줄게. 그래서 더 이를 갈고 옛날 거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량했던 것들까지 다 빼고 진짜 옛날 스펙 그대로. 지팡공률 반지름도 9.5인치로 이제 오리지널 때 다 개량을 했던 거 다시 7.25인치로 돌렸습니다. 184mm 반지름으로 싹 돌려버렸고요. 그래서 진짜로 오리지널을 오리지널답게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나온 아메리칸 빈티지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타에서는 이제 뭐 5762가 워낙에 뭐 대표적이었다고 치면은 베이스 쪽에서는 역시 프리시전이 제일 프리시전. 네, 대표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네. 오리지널이 하나 아직까지도 공식 사이트상에 남아있는 게 오리지널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50년대 프리시전입니다. 그거 하나 남아있고요. 원래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50 프리시전, 60 프리시전 그리고 60 재즈, 70 재즈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지금은 하나가 남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54 프리시전입니다. 54 54 54 프리시전 그리고 60 프리시전 그리고 66 재즈 이렇게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대표적인 그런 연도들을 잘 골라서 그 예전 스펙 그대로 정리를 했죠. 그리고 뭐 사실 기타는 팬더와 깁슨이 뭐 양분을 했다라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겠지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더의 독주였다고 봐야죠. 팬더의 프리시전 베이스가 정말 그 현대 20세기의 그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장르 자체가 음악의 그 완전 흐름 자체가 사운드의 완벽한 분수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의 등장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랬던 기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렇게 아메리칸 빈티지 2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초의 스펙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54 프리시전 베이스부터 리뷰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기타에 있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메리칸 빈티지 2 57 스트라토캐스터가 가격이 30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388만 9천 원 이게 애쉬고 엘더는 365만 9천 원 좀 낮죠. 그래도 어쨌든 물론 비싸졌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빈티지 넘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생긴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있죠. 오리지널 때는 57을 가져가려면 커스텀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600, 700을 줘야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82점 점수가 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61 스트라토캐스터 61 82점 네. 그리고 73 스트랫이 82점 다 82 정도가 나왔습니다. 라지 헤드의 73 스트랫도 굉장히 반가웠고 이건 거의 400에 가까운 가격이네요. 394만 9천원 그리고 51 텔레 51 노케 아니고 51 텔레로 나왔습니다. 388만 9천원 이건 80.5
그리고 7호 텔레 디럭스 이게 거의 479.5. 그 다음에 63 텔레가 81. 그리고 66 재즈 마스터 79. 근데 지금 저희가 7개를 했어요, 기타를.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7개를 했고, 아직 안 한 게 텔레 7277.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기타도 다 끝납니다. 베이스는 오늘 다 끝나고, 뭐 레프트핸드는 뭐 굳이 뭐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빼고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라인업을 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5사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사 프리시전 베이스. 자, 아주 좋아요. 이걸 한번 이제 버즈비 사이트 설명에서 보면요, 가장 순수하고 상징적인 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악사를 뒤흔든 전설적인 디자인을 정확히 재현해냈다. 시대적 고증에 맞는 바디와 넥, 하드웨어, 프리미엄 피니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그 시대의 그 기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출시됐었던 건 이제 51년이죠. 51년도에 저보다 좀 더 진한 색상의 네, 그런 블론드 느낌에다가 위에 피카드 또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구조는 같고요. 54년도는 실제로는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 출시된 연도죠. 그래서 51그 프리시전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번엔 54 프리시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퀸시 존스 얘기가 있죠. 세계 최초의 일렉트릭 베이스인 프리시전 베이스의 등장은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다. 와. 네. 그 음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라는 평가가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베이스라는 게 어쨌든 음악의 사운드에서 뭐 기타가 없는 음악, 피아노가 없는 음악은 있지만 밴드 사운드에서 베이스가 없는 음악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근본이 없는 거 같죠. 진짜 말 그대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사운드인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업라이트 베이스 이동도 용이하지 않고 녹음도 마이킹으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 정말 그 음악의 근본이 되는 데들보의 사운드가 정말 편안하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레코딩에 최적화된 그런 악기로 바뀌게 된 그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54 프리시전이었고요. 그때 당시 그 스펙을 그대로 재현해낸 54. 한번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88만 9천원, Made in USA이고요. 빈티지 블론드와 투톤 선버스트로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색상은 빈티지 블론드. 애쉬의 결이 고스란히 보이는 얇은 피니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장 116cm, 무게는 3.83kg, 두께는 41+1mm, 12프레트 뒤뚤레 82mm이고요. 바디 애쉬,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원피스 메이플렉의 54 C쉐입이고요.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라커 비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본너 43.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시전은 이쪽이 좀 넓죠. 너트가 그쵸? 재즈가 줄어들고요. 지판은 메이플 통으로 되어 있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이고요. 프렛은 20 빈티지 톨 프렛. 픽업은 퓨어 빈티지 54 싱글 코일 프리시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브릿지 퓨어 빈티지 2 세들 프리시전 베이스. 파이버 세들 시리얼라이즈드. 시리얼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시리얼이네. 있어? 여기 있네. 시리얼 여기 있네. 시리얼라이즈드. 좋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단촐하네. 들을 게 없어. 그죠? 단일 메뉴야. 네, 그죠? 야, 묵직하고 좋은데. 갑니다. 네, 톤 다 내리고. 중간 정도? 네. 네, 여기서 보면은 중간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정말 전... 기본 피지컬 하나로 그냥 끝내는 그런 사운드죠. 되게 힘이 엄청 좋네요. 좋습니다. 하이프렛 쪽에서 인터네이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좋고요. 중저역대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죠. 일반적인 프리시즌보다도 훨씬 더 존재감이 강한 느낌입니다. 슬랩 들어볼게요. 네, 슬랩은 좀 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줄이 붙어 있어서 네. 1번 줄이 좀 그러게요. 좀 센, 줄이 네, 픽업 셋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네. 줄이 붙어 있어서 출력이 더 큰 네. 것도 있어요. 출력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계에 좀 묻혀서 사운드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 야, 좋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조금 템포 낮춰서 가볼게요. 네. 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시전 역시 어느 장르에 묻혀도 안정감 있게 점을 딱 깔아주는 사운드. 단일 메뉴 맛집의 대표 주자 오사 프리시전 같이 보셨고요. 진짜 좋긴 하다. 네, 그렇죠. 생체 시프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고맙습니다. 옛날로 돌려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로 돌려주셔서. 네. 딱 그거죠, 사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빈투를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가 맞아요. 아닐까 네.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근투더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 그 자체죠. 그냥 그러니까요. 최초의 일렉트릭 베이스는 이거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펙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2점이고요.
전원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81.5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게 33점인 이유는 뒤에 재즈가 있어서 아, 더 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알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데 네. 네. 아니, 기본적으로 네. 점수도 잘 나왔어요. 80점을 너끈히 넘었습니다. 81.5. 역시나 뭐 아빈2는 기다린 만큼의 또 보람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승채씨가 기대하고 있는 재즈 6 아, 재즈 아니고요. 네. 60 프리시전 먼저 합니다. 네. 60 프리시전 베이스가 가격이 요거보다 조금 저렴하네요. 365만 9천원 우와.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빈투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